방구석 미션을 양산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볼트 1 바로 사운드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험곡은 엔터 샌드맨. 네. 네. 어떻게 뭐 드럼을 좀 하나 깔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어. 컨텐츠가 원래 로직이 잘 잡아주긴 하는데. 어, 컨텐츠가 됐을려나 모르겠네. 확인. 로직이 컨텐츠는 진짜 좋거든요. 편하게. 아직까지 문제가 없네. 오, 끝까지 문제가 없을 필인데? 오, 컨텐츠 진짜 좋다, 로지. 로직은 이런 게 좋죠. 좋다. 좋아요. 라인 받아볼게요. 네. 이게 엔터 샌드맨이라는 게 어이가 없죠. 치는 거야 쓸데없이. 몰라. 아니 너무 잘 쳐서. 아 너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전 아. 베이시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 물론 지금 여러분 킥이랑 안 맞는 데 있어요. 네네네 맞아요. 넘어갈게요. 네. 그냥 넘어갈게요. 저희가 그 몬테이크로 하다 보니까 네. 아, 그때 왜 이렇게 잘 치냐 너무 네. 웃겨 죽겠네 진짜. 아 쓸데없어 진짜. 이거를 이상하다 재밌게 그렇죠? 하고 있는데 이거를 왜 아이씨.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 가볼게요. 네. 사이언 프리스 리턴 원 don't forget my son to winkle everyone. Take you in with me then keep you free from sin till the sun man it comes. Exit light.
이 실시간으로 현타가 온다고 이거 부르고 있으면 그지 마요. 아이 웃겨라. 네, 약간의 정말 약간의 메이킹 해보겠습니다. 네. 네, 대충 정말 대충 만졌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쓸데없이 잘 치고 쓸데없이 좋아서 황당하네요. 아 이게 17만 원에 네. 엔트리급에서 이 정도 사운드면은 저는 진짜 사운드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요. 제가 사실 20만 원 언더로는 음질 기대하지 말고 그냥 디자인만 보고 사라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차피 엔트리급에서 뭐 소리가 좋아 봐야 진짜로 그 명확한 피지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UAE의 그 프리앰프가 진짜 큰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 610 진공관 프리앰프 사운드가 확실히 그 타사의 그냥 퀄리티 컨트롤 잘 돼 있는 10만 원대 오디오 인터페이스랑 비교를 했을 때 그 좀 더 뭐라 그래야 될까? 이 오디오 소스 자체가 좀 더 특색 있고 든든하게 받아진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선명도라든가 해상도라든가 막 이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좋다라기보다 좀 차별화되는 톤, 네, 그런 든든한 사운드 이런 것들을 만지는 데 있어서는 이런 톤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20만 원 언더에서는 거의 이게 제일 베스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기다 이제 76 컴프까지 있으면 뭐 더할 나위가 없겠으나 그럼 이제 가격대가 30만 원대까지 올라가니까 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기는 한데 적어도 20만 원대 언더에서 제가 그 사운드 말고 그냥 디자인만 보고 사셔라. 유명한 브랜드에서 나오는 그 가격대의 대부분의 인터페이스들이 요새는 상향 평준화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이상은 한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를 이 모델 한정 약간 좀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조금 사운드가 차별화 되어 있기는 하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총 씨는 어때요? 그런 것 같아요. 그 포커스라이트 에어 기능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그런 말 했잖아요. 그냥 켜놓고 써라. 차라리 켜놓고 쓰는 게 나아. 근데 이제 그 에어가 가지는 그 느낌은 그러니까 확실하게 시원하게 착색 시켜주겠다. 기분 좋게 착색 시켜주겠다라는 느낌이고 볼트 같은 경우는 그 인용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대단한 퀄리티 컨트롤을 기대하지 마라. 근데 우리가 작업을 함에 있어서 든든하게끔 뭔가 내가 그리고 대충 받지 않았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고 이게 그리고 내가 어쨌든 아웃풋을 뽑아내는 그 어떤 영역에 있어서 잘 만들어낸다면 내가 정말 저가형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작업을 했는지는 사실 알기도 힘들 정도로 어떤 그런 정도로는 잘 채워주고 있다. 사실 이게 여러분들 뭐 지금에야 이 제품이 17만 6천 원에 우리가 지금 17만 9천 원에 만날 수 있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10년 전에 나왔으면 이게 과연 17만 9천 원짜리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은 네, 경우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좋은 퀄리티의 제품을 이 가격대에 만나볼 네네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17만 9천 원이라는 가격대에서는 정말 차별화되는 확실한 자기 영역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최근에 핫한 이유가 있어요. 볼트는 맞습니다. 네, 그 볼트의 나머지 이제 그 모델들이랑 그 다이나믹 레인지 이런 거 다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엔트리급에서 컴프 필요 없으신 분들은 볼트 1, 2로 그렇습니다. 컴프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이제 76 시리즈로 가셔서 우드 패널과 함께 멋진 디자인까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최고의 화제작 볼트 빈칸 마저 다 채워봤고요. 오늘 볼트 1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결국 볼트를 살 것 같습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산합니다. 레코딩 타임스!